요즘 보니까는 뭐 하면 왜 이래? 요즘 보니까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어? 하면 왜 이래? 화면이 이상하네. 그러니까 스팸 전화가 참 많이 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을 빼낼게요. 빼내고 이렇게 어제 꽉 급하게 했더니 이렇게 돼버렸어요. 이렇게 풀리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. 풀리지만 않으면 나사가 풀리면 안돼.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게 한 가지 한 칸씩 이렇게 당겨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. 예, 이렇게. 근데 지금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는 하나예요, 하나.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는 따로 움직여요. 근데 이 여기 밑에 보면은 지금 보면 여기도 밑에도 있죠. 이게 이렇게 보시면 얘 있잖아요. 응? 얘 있고. 근데 이 부분에 이렇게 스프링이 있었어요. 이렇게 이런 식으로. 그러면 뭐냐 제 생각인데 이게 스프링이 있었으면 이 부분이 작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이렇게 이 부분과 이 부분 따로. 근데 지금 아무런 작동 안 해요. 아마 이게 굳어서 그러지 않나. 오래되고 해서. 그리고 녹이 쓸어 있어요. 녹이. 근데 지금 이제 고민을 하는 게 이 부분이 원래 이렇게 고정이나 인가? 고정이다면 스프링이 있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안 움직여요. 계속 오늘 기름칠 해놨는데 계속 그러네요. 일단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게 필름이 돌아가면 카운터가 이렇게 당겨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안 그러면 다른 데 뭐 될 데가 없는 것 같아요. 안 그러면 다른 데서 이 저건을 당겨줄 데가 없는 것 같아요. 쉽게 보면 이 부분 보이죠? 이 부분. 지금 이 부분 이 아래 두 개 있어요. 이렇게. 두 개 있어요. 근데 돌려볼게요. 잘 보세요. 이 부분.
이게 좀 이렇게 안 열리네. 자, 일단 이렇게. 이렇게. 아이고, 아이고. 네. 일단 이 부분 볼게요. 이거 날라갔는데 보시면 이렇게 돌아가죠 하나씩 고정되고 그런 느낌? 느낌적인 느낌 같아요. 이렇게 찍히는 이렇게 올리고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밑에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당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를 당겨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. 안 그러면 다른 장치가 없어요 지금 현재 다른 장치가 없습니다. 그리고 방금 날아간 스플링 지금 아 이 나사가 지금 부러졌어요 안에 이게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 부러져서 어떻게 살릴까 고민 중입니다. 됐고 일단 날아간 스프링을 찾아라 스프링을 찾아라 스프 어 여기 있네요 여기 자 여기 보세요. 이런 스프링을 왜 78년도에 어떻게 만들었나 모르겠네. 대단한 것 같아요. 이렇게는 아니겠죠? 이걸로 한번 대처를 해볼까요? 좀 더 센 스프링이 있는데 다른 카메라에서 빼는 스프링. 아 여기가 안 들어가네. 패스. 스프링이 다른 데서 빼낸 게 몇 개 있어요 이렇게. 네.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? 이걸로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상태야. 떨어지네. 안 되네요. 그러면 원래 스프링 어디로 왔나? 어딜 가? 이 걸린단 말이에요.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되면 안 지키고
이걸 좀 타이트하게. 이쪽으로. 좀 더 세지겠죠, 이렇게? 네, 네. 세지고. 이렇게 있고. 맞는 것 같고요. 여기도 맞는 것 같고요. 이 부분 어제 여기가 빠져있어서 보니까 이게 이 스프링 빠져있으면 이게 계속 튜닝하면 계속 헛돌아요. 이걸 채워주니까 멈추더라고요. 됐고.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 부분 같은데. 이건 지금 구도에 있는 것 같은데, 안 그러면 스프링 있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, 지금. 여기 원래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, 이렇게. 네,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. 근데 상식적으로, 분명히 안 움직이는 스프링이 필요가 없는 거야. 그리고 더 잡아줘야 돼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웃긴 게, 이렇게 나오죠, 녹이. 아니면 지금 생각났는데 이게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마모가 돼 있어요. 이렇게 훅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. 78년이면 78. 78? 88? 98? 28? 30? 68, 40, 40, 43년 된 카메라, 43년. 와, 거의 뭐 저랑 몇 살 차이 안 나네요. 저보다 형이죠, 당연히.
대박이다 진짜. 그때 이런 걸 만들었다고? 놀랍네요. 이렇게 돼서 이렇게 지금 보면 보이시죠? 이렇게. 이게 왠지 아니면 이게 스프링이 있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여기 밑에, 여기 밑에 것도 그래요. 밑에 것도 이걸 지금 빼면 이걸 깎고 이렇게든지 넣어볼게요. 일단 한번 테스트. 테스트가 아니라 이렇게 시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는지. 자. 아 이게 정상이 되면 돌릴 때 돌아가야 되는 건데 이렇게 이렇게 뭐 걸리는 게 없었다는데 봐. 제가 보기에는 이게 빗드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 있어서 한 칸 옆으로 가는 움직임 그런 것 같아요. 지금 이 부분 이 부분 이게 이렇게 잡고 있어서 이렇게 한 가지 물려주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. 그런 것 같아. 이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. 아무리 생각해도. 그렇지, 이렇게. 근데 지금 이게 고정이 돼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한 가지씩 못 보내주는 굳어 있어서.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아, 일단. 근데 지금 계속 기름을 뿌려주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. 들었나? 움직이기 시작했어요. 좀 더. 좀 움직이기 시작했네요. 그렇지, 이렇게. 저렇게. 네. 그렇죠. 아직은 타이트한데. 잘 조정이 같아.
난 조심 같아.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. 근데 아직인 것 같아요. 근데 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. 이거를 뭐가 땡겨주냐는 거지? 아, 이게. 같은데.
돌아오는 것 같아. 뭔가 돌아간 느낌이 있었는데? 뭔가 있었단 말이죠. 돌아온 느낌이. 기능이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것 같아요, 지금. 안녕하세요. KSHIQ80님 반갑습니다. 80년. 아, 대박이다. 얼마 차이 안 나네. 형.
이 정상이란 말이지. 그러면 방법은 그것뿐인데. 뭐지? 감겼는데 이게 잠겨 있어? 이렇게 잘 됐네? 그치? 응. 다시 한 번. 근데 싸우고들 그러지? 고양이들이? 고양이들이 싸우고 있네요. 이게 참 이상하네. 안 가겠을 때는 이게 잠겼어야 되고. 이렇게
이거네 이거. 그러죠? 그쵸? 그렇죠. 아, 보면, 야, 볼게요. 본인 찾은 것 같아요. 이건 맞습니다. 일단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할게요.